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 그 논리는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가해자가 처벌받는다라고 해서 피해자가 회복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현재의 형사사법 시스템에서는 가해자가 처벌받는다라고 해서 피해자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본 뭐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떠한 표현을 쓰냐 하면요. 저 다 합의했거든요. 다 돈 줬어요. 저 다 이미 처벌받을 거 다 받았거든요. 피해자한테 더 이상 미안한 거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처벌만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가해자들의 그런 더 끔찍한 목소리를 듣게 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의 사실 그런 피해 회복에 신경 쓰는 학교폭력의 처벌의 내용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범죄학 분야에서 아주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론이 하나 있는데요. 생애주기 이론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은 누군가의 한 인생 시점을 딱 집어서 제가 상당히 문제아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청소년기를 놓고. 근데 그 우리가 많은 범죄자들의 삶을 쭉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문제를 많이 저질렀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뭔가 삶의 어떤 긍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범죄성이 다 이렇게 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죄성이 떨어지는 그 이벤트가 그 사건이 강하게 처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정말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이러면서 그냥 사회에서 적응하는 것들을 배워가고 나에게 더 중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잃으면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갈 때 사실 그 범죄성이 멈추게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강력한 처벌을 하면 간직하고 싶은 것들을 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잃을 게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소중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주도록 기회를 줘야지만 그 청소년기 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이제 범죄 성향이 억제된다라는 큰 그림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분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국가가 관리해야 할 청소년들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청소년들은 10대 이전에 너무나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너무나 잔인한 동물학대나 이제 살아있는 생명에게 잔인한 행위를 하는 애들은 강력한 처벌이 아니라 국가가 강력하게 밀접 관찰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청소년 이제 학교폭력 가해자라든지 청소년 범죄자들 동일한 시각에서 이렇게 보시지 않고 약간 두 집단으로 좀 나눠서 이게 되게 어렵기는 합니다만 두 집단으로 나눠서 기회를 줘야 할 집단과 조금 더 국가가 밀접 관심을 가지고 밀접하게 관리를 해야 할 대상들을 좀 분리해서 제도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을 만드는 제도는 사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